B. 김태희 씨 부부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어제 1심 재판부는 이 여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는데요. 재판부는 초범인데다가 위해를 가하거나 괴롭히려는 의도가 없어 보인다면서도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. 이 여성은 2021년부터 여러 차례 B. 김태희 씨 부부의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는 등 불안감을 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습니다.